연등을 보는 거 위주로 가야 돼요. 순덕이 약간 뭐 놀랬어요. 그 순간이 진짜 심쿵하는 심쿵 순간이어서 좋네요. 심쿵하는 순덕이.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같이 연등을 바라보고 살짝 웃고 있는 느낌이고 중간에 약간 부끄러운 느낌. 네. 한 손은 이렇게 어깨를 올려주는. 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등 관련 에피소드가 있어요. 티를 낸다 그런 컨셉을 잡고 싣고 있는데 아마 본편을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한복 잘 어울린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레드첩에서 심정우 맡은 로운입니다. 정우는요, 억울함이 참 많은 인물이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두마의 자리에 앉게 되어 하루아침에 이제 공주와의 혼인을 하게 되는데 공주가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두마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약간 히스테리가 되게 많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되게 고지식한 인물이어서 개화하는 거를 매우 꺼려하는 자기만의 선이 많은 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레대첩에서 순덕 역을 맡은 조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순덕이는 우선 청산과부입니다. 남편을 잃고 낮에는 그렇게 시집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나가서 중매쟁이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마음에 쏙 들어요. 인생 포스터, 인생 포스터. 네. 식당님이 한 반이 골랐잖아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더 이쁘게 나오겠죠 오늘? 오늘만을 위해 살을 더 뺐어요. 이렇게 포스터 찍는 날에는 씬을 찍는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순덕인데 약간 조희연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흥미롭네요. 오케이. 로운이 퇴근. 됐다. 너 분장하고 있을 때 난 뒤에는 먼저 찍었지? 들어와. 들어와라. 네.
먼저 하겠습니다. 홀레대첩을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되게 재미있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정우가 초반에 제가 왜 이럴까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귀여운 캐릭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홀레대첩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홀레대첩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뿅. 홀레대첩 10월 30일 첫 방송.